춤추는 강법의 아줄의 가영실장입니다. 오늘은 동안 효과를 줄 수 있는 앞머리 볼륨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저는 제 두피와 모발에 맞게 약간 무스타일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요. 뒷부분에 두피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제조. 들어진 면에 반대편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만 맞으면서 나머지 제품을 커버를 주시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제품들을 넣어주시고요. 모발이 얇고 수직이 적은 부분이 대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려주시고 여기에 최대의 볼륨을 살려주시면 앞머리 기준으로 해서요 뒷방까지 나머지 이 떨어지는 옆머리는 얼굴 쪽으로 입어서 가려주시고요. 한 바람으로 위쪽에 한 번, 아래쪽에 한 번, 위에서 한 번, 아래쪽에서 한 번, 위쪽에서 한 번, 아래쪽에서 한 번. 바람을 주시고 살짝 오는 진행 방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. 빗질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컬링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머리 뒤집어 주세요. 그래서 위에서 한번 눌러주시고 손으로 끈 돌려주시고 눌러주시고 끈 돌려주시고 끄시고 손가락으로 흔들이기 그리고 바람주기를 이용해서 뻗친 머리 간단하게 완성됐습니다. 허리 쪽으로 눌렀다가 살짝 약한 바람으로 허리 부분에 갔다가 대고 끈을 들였다가 살짝 들어서 옆방향으로 빼주시면 볼륨이 효과적으로 살아납니다.